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전 잘 드시고 계시죠? 어, 가을비가 조금씩 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건강 진짜 조심하시고 예. 위기시절 야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근무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 번만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18분실천 청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채색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자 지금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예, 전개가 있죠 어, 인위적이 됐든 아니면 자연적인 자연스럽게 흘러가든 지금 아무튼 금리가 또 국채금리가 급락을 <laughs> 하고 있고요 환율도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도 잘 보셔야 될것 같고 국채금리 자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지속이 될지는 네 아무튼 11월달 12월달 잘 흐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에 예, 국제경제 보시면 아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떴습니다 이런게 우리를 살리는 기사입니다 자 버핏 버크셔 사상 최대 현금 보유 예뭐 한다 투자 몸살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왜 현금을 보유를 했을까요 뭐이 양반은 금을 싫어하니까 사상 최대 현금 네 206조입니다 206조 예, 206조가 무슨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예 206조입니다 살벌하지요 예, 왜 그랬을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이 잘좀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고금리의 고용 둔화. 캐나다. 캐나다 그러면 미국 옆에 있는 네, 동네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가는 경향이 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얼마? 5.7%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기사만 보더라도 이런 걸 제가 잡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당금융 뉴스에 국제경제 이런 거를 보는 건 이유입니다. 네, 펌핑하는 거 말고요. 구라치는 거 말고, 요런 게 아주 진짜 엑기스인 기사입니다. 왜? 왜 현금을 보유했을까? 왜 캐나다는 네, 실업률이 증가했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해외증시 보시면,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또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배드 일수가 군일수가 되는 시장이 어처구니 없는 예그 다음에 미 고용 둔화의 긴축 종료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 종료가 될까 예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유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뭐가 물가가 또 상승을 하면 네 엄청난 변동성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진짜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왕건이 두 개, 예, 왕건이 두 개, 현금 보유와 캐나다 실업률 증가. 그러면 캐나다를 좀 보시겠습니다. 캐나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보시면 캐나다 경제 지표 있는데 자 실업률 보이시죠? 여기 금리 보이시고 먼저 실업률 보시면 네 어, 10월 달에 엄청난 예,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 그 동안에 예, 지금 4, 5월 7월까지 슬슬슬 오르기 시작해 갖고 7월 달 실업이 증가하죠. 이게 무슨 뜻이죠? 실업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네, 경제에 이제 적신호가 켜졌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뭘 본다? 이 실업률 상승률에 대한 이런그 흐름을 꼭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금리를 좀 보시겠습니다. 어, 캐나다 금리 같은 경우는 올한 7, 8월 경부터 7월 경부터 5%의 동결이 왔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포인트.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 나라를 잠깐 좀 보시면,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이 3 9로 올라갔죠. 그래서 여도 실업률을 보시면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엔 실업률 상승은 예 경기 둔화와 침체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늦게 나오는 지표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라면 이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증시는 폭락을 할 겁니다. 아직은 증시가 정시를 못 차렸죠. 잘좀 푸시고. 자, 그 다음에 금리를 보겠습니다. 5.5%입니다. 살발하지요? 5.5입니다. 상당히 높은 금리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금리가 예, 이제 긴축을 안 한다는데 내리냐? 아니, 못 내려요, 지금은. 예, 네, 내년 한 6월까지도 어, 봐야 된다는 그런 액션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형님도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 진짜 이거는 엄청난 기사입니다. 사상 최대의 현금 보유와 그 다음에 실업률이 5.7%로 상승했다는 이거는 무지막지한 거다. 그러면. 자, 우리 EWI, MSCI Emerging m a 한국 ETF죠. 반등이 세게 나왔죠. 그러면 과연 이게 유지할 수 있을까? 네, 제가, 제가 볼 때는, 반등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왔다가, 뭐, 예를 들면, 뭐, 65달러라든가,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흐름으로 갈 것이고요. 고점 대비 50%가 빠진 상태고, 지금 RSI가 46이죠. 30 풍덩, 이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잘 보시고요. E.M. 마찬가지죠. R.S.I. 얼마? 44고요. 고점 대비 42% 빠졌고 살짝 반등. 네, 그다음에 코스피 보시면 R.S.I. 얼마? 44. 그래서 지금 네, 살짝 반등이 나온 상태이지만 자 보시죠. 고점 저점 되돌림 38% 하고 얼마 빠졌죠? 35%가 빠졌습니다. E.W.Y.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밖에서 보는 코스피 안에서 움직이는 코스피. 그래서 RSL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50 터치하고 내려올지 아니면 살짝 갔다가 다시 내려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11월, 12월, 1, 2, 3월까지 한 5개월 동안의 흐름이 아주 중요하고 지금 산타 렐리, 산타 렐리, 산타 할아버지가 온다. 뭐 이렇게 또 희망을 또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흘러갈지를 잘 보시고요.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75,000원과 65,000원 사이에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고점 대비 46% 빠졌고 A파, B파 이제 키로C 작동 중인데 살짝 반등이 들어온 상황. 예. 우리나라의 예, 쌍공주가 있는데 그 공주 중에 을, 언니 공주, 언니 공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래서 최대한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70, 75,000원. 75,000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큰 반등이 나올까?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지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G의 연설를 보면 끝났죠. 그래서 주봉에서도 풍덩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매수가 살짝 들어오긴 했지만 저점인 이후라는 만으로 들어왔죠. 고점 대비 40% 빠진 상태고 앞으로 흐름 잘 보셔야 되고요. 배터리는 좀 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건 최소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보실 게자 <laughs> sk하이닉스 상당히 세게 올라왔죠. 61.8% 61 부근에서 얘도 50% 정도 빠진 상태고 rsi 상당히 높습니다. 61%입니다. 61% 그래서 어때요? 예, 하락, 반등이 세게 나왔고, 이번에, 예, 흐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공주 중에 막내공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지금부터 잘 보시죠. LG화, 완전히 폭삭하고 살짝 반등 나왔고, 지금 RSI 40이죠. 예, 조만간 풍동. 그러면 제가 보는 거는 팬데믹 저점까지, 아니면 그 저점까지도 밑에 있는 저점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30만원대? 네,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 60% 빠진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각도를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도 그대로 지금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짝 반동이 나온 상태고, RSI 얼마냐? 현재 43이죠. 마찬가지, 여기 팬데믹 저점까지도 열런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10만원 선, 앞으로도 한 50%는 더 까야 된다. 그래서 고점 대비 66% 빠진 상태고 이걸 사야 된다? 아 그런 구라뻥 개구라는 좀 여러분 좀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나오면 그때부터 들어가도 충분히 많이 먹습니다. 종목은 네 함부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왜 경험했잖아요. 폭등과 폭락을. 근데 여기서 또 사라고요? 예, 그런 구락뻥은 좀안내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예, 쌈바, 고점 대비 35% 빠지고, RSI 43이죠. 다들 우리나라 대형주 약세입니다. 예, 그걸 명심하시고, 잘 보시고요. 가까워져 눈물에 깎까워 똑같죠? 그대로, 그대로 내려오는 그 흐름. 예, 반동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누가 영원히 갈 거라고 막 얘기했던데, 예, 이때가 끝난 거죠. 예, 대량 거래 터지면서, 짱때 양봉 터질 때가 끝! 예, 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폭샥이 나왔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 네, 요게 이제 적용되는 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예, 네, 이것만 알고 있었어도 여러분들이 안 까이죠? 왜요? 고점에서 마이너스 20% 빠지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익을 받든 손해를 받든 간에 다 필요 없다. 왜? 이런 급등주는, 급등 대형주는 어떻게 한다? 네, 무조건 마이너스 20% 롤이 적용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들은, 네, 모든 지수들은 마이너스 20% 롤을 명심하고 있으면 절대로 크게 손해 안 본다. 왜? 여기서 잘랐더라도 나중에 충분히 기회가 되고요. 네, 충분히 돈벌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그걸 무시하죠. 자, 현대차도 고점 내비 얼마 빠졌죠? 47%. 그래서 하락, 반등하고 다시 예, 내려오는 상황이 되고 있다. RSI 4 6이고요다안 좋죠? 예, 보시고, 삼성 SDI. 큰 쌍봉입니다. 예, 50% 빠진 상태고, 반등이라고, 예, 쥐꼬리만큼, 예, 쥐어진 만큼 올라오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철저히 대비하시길. 뭐를, 뭘 대비한다? 여기, 팬데믹 저점까지 오는 상황. 그래서 이게 풍덩 빠지면서 월봉에서 30에서 나오는 요 시기를 노리시라. 아직은 아니다. 한 번, 이번에 빠져주야 된다. 예, 왜냐? 엄청난 분산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이걸 안 사요. 안 사니까 빠지는 거고, 파니까 빠지는 거고, 폭락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대고, 쌍봉이고, 내려오는 데다 계속 사세요 하면은, 그거는, 예, 머리가, 예, 총 맞은 인간이죠. 머리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시, 사시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30 빠졌다가 나오는 이 틈에, 그 다음에 이런 대량 거래 터지면서 양봉이 쓸때 그때 들어가도 진짜 많이 먹는다 몇 개월 만에 몇백 프로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 자 셀트리온은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거래량만 터지기만 기다리십시오 거래량만 터져라 거래량만 터져라 세계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이다 거래량 터졌냐 아직 안 터졌다 예 그냥 걸른다 65% 빠진 상태이고요 자그 다음에 코스코 홀딩스 어떻습니까? 자, 이건 살짝 그 작전 냄새가 나죠. 네, 여기까지. 2007년 어, 서프라임 때 네, 엄청나게 폭등했던 이 시절 있었죠. 예, 네, 그때를 데자뷔 하면서 세력들이 끌어올렸는데 거기에 당했죠. 그래서 여기 윗꼬리 지금 하나, 둘, 셋, 4개월 동안에 엄청난 폭락. 얼마죠? 네, 50% 가까이 폭락을 했죠. 살짝 반등 들어온다고 사냐 마냐? 예, 네, 그건 각자 알아서 4989는 각자 알아서 하고 제비 뷰는 아 이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 저점이 올까? 20만 원대 올까? 아니면 얼마? 예, 10만 원대 올까? 10만 원대 초반대 올까? 고민하면 됩니다. 그러면 RSI로 만약에 풍덩 빠진다라면 엄청난 아직도 하락이 남아 있다. 왜요? 예, 지금 이거를 사는 주체가 별로 없어요. 잘 판단하시고. 자, 에코 프로 비 m 입니다 자, 이것도 예. 이쪽 포스코 랑 같은 작전 세력주의 수가 되겠죠 여기 보면 위 예, 꼴이 장대음봉 음봉 음봉 살짝 반등 예, 그럼 과연 더 올라갈까 예, 반등이 세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 이 흐름은 네, 변하지 않았다 조만간 55니까 50 m 로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어, 하락 추세가 나올 거고요 자, 8만원대와 그 다음에 얼마 4만원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다 67%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예, 고민 좀 하셔요 이런것 같고 예, 이걸 아쉬워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서 예, 좀 정확한 시황관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삼성차트에서 환율입니다 자 환율이 예,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예, 주봉에서 이렇게 얼마가 됐냐면 약한 종가상으로 2.47% 네, 급락을 했지만, 일단 주봉에서 구름대 지지가 나올 것 같고, 월봉에서 무슨, 뭐가 있냐면, 기준선 전환선 지지,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고요,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 때 보면, 여기도 자, 하락과 자, 일시적인 조정이 딱 나왔죠. 그리고 나서 상승을 잡고, 자, 조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3개월, 2개월 지금 나왔죠. 분명히 조정을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폭락이 아니고 잘 보세요. 그래서 코스피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환율이 죽지 않는데 예, 여기도 보면 하락, 자 조정 주고 상승 주고 또 조정 주고 또 상승 주고 조정 주고 또 올라갈 확률이 높죠 왜? 예, 기준선 전환선 있고 구름대 있고 밑에 올라오는 이평들이 있습니다. 특히 120주선 예, 요거잘 판단하시면서. 환율은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랭커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는 지금 현재 하락 반등 주고 추세는 아래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추세입니다. 추세 지표.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00, 마찬가지죠. 추세.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마찬가지. 하락으로 잡아 있고요. 자, 150은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걸 좀 보시고, 네, 그래서 실제 <laughs> 여기 보시면 코스피, 자 구름대를 붕괴시켰어요 지난달에.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고 후행 스팬 캔들 밑에 있습니다. 완벽한 하락 추세입니다. 거기다가 자 지금 120개월선의 지지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럼 얼마나 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올지 위에 구름대와 저항, 이 전환선의 저항 그 다음에 기준선의 저항. 예, 그 다음에 후행 스페인이 너무 멀어요. 예? 캔들하고. 그래서 앞으로, 자, 횡보를 하다가 내려올지, 좀 세게 반동을 주다가 내려올지, 일단은 1차 저항은 여기, 고점이죠. 고점 얼마? 2479까지 고점을 뚫고 올라갈지 여부는 좀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코스피 200이죠. 자, 코스피 200도 똑같은 모양이죠. 기준선 전환선 밑에. 구름대 밑에 그래서 구름대 같은 경우는 어, 뭐가 있냐면 잠시만요 이거 좀 제가 표시가 안돼 있어 갖고 예 자, 구름대 밑에는 뭐죠 여기 320요거를 돌파할 수 있을까 붕괴시켰기 때문에 예 아마 걸릴 확률이 높죠 예 구름대가 엄청난 저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아 어... 코스닥 종합 보시면, 어때요? 자, 구름때 얘는 또 지지네. 120개월 선하고, 예, 들어왔죠? 예, 잘 보시고요. 그래서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고, 구름때 지금 개기고 있고, 후행스팬 여기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코스닥 150, 대 네.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엄청나죠? 예, 큰 장대 음봉이 엄청난 폭락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널뛰기가 심한데, 이런 걸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예,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널뛰기 장세 조심하시고요. 이따 저녁 라이브 때 예, 350개 종목을 통해서 또한번 보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주봉에서 삼성전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아직 추세가 비추세요. 왜냐면 어, 75,000원, 73,000원과. 65,000원 이렇게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아마 가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네, 가두리. 그래서 어, 여기 73,000원 고점과 그 다음에 65,000원 여기 이 박스권. 지금 언제부터 이게 박스권이 형성이 됐냐면 6월 달부터입니다. 살벌하지요 네, 살벌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질질 끌다가 뭔가 큰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어, 방향을 틀 걸로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을 잡을 겁니다. 삼성전자 지금은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 캔들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의 기운이 강하지만 예, 앞으로 어, 상황을 예 주의하시고요. 자 LG 엔솔 지금 기준선 전환선 밑에 구름대 밑에 후행 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입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죠. 일부 매수세가 들어오지만 좀더 지켜보셔야 되고 <laughs> SK 하이닉스. 기준선 전환선 위에, 후행스팬 캔들 위에, 애드 박스권. 자, 13만원과 예, 11만원대, 10만원대, 11만원, 박스권이라는 것만 명심하시고 시장을 보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어, 지금 RSI 보시면 상당히 지안 좋은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추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상승으로 잡았다기 보다는 그냥 박스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냥 요거죠. LG 화학. LG 화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때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 좋죠? 그림. 예. 거의 다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음, 요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A파, B파, 이제 킬러, C가 작동 중이죠. 그래서 얼마까지 갈지는 좀더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어, 좀 관통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네이버, 똑같죠? 기준선 전환선 밑에, 구름대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있고, 예,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 음, 추세는 확실하게 하락 추세 중에 살짝 반등이 들어갔다. 예, 엄청나죠? 이게 46만원 하던 게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점에서 지금 파는 전략, 꼭 말씀을 드렸고, 요런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쌈바도 마찬가지죠. 기준선, 전환선, 구름대, 후행스팬 캔들 밑에 하락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까우는 캔들 패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네, 이런 패턴이 나, 나오면 무조건 튀어나와야 된다. 예, 지표들도 지금 다 내려온다. 그죠? 신호가 나왔죠? 네, 이렇게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다. 그리고 거래량과 캔들만 보더라도 이때 다 정리하고 나오는 무려 두달 정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0% 룰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얘는 네 얼마예요? 17만원짜리가 4분의 1토마 4만원 4분의 1토마 더 내려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이제 걸리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 좋아요. 먹을 땐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 수익 실현하고 관망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음, 충분히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평선, 기준선 전환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그때 한 1년 정도, 아니면 6개월 정도 투자하면서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 되게 중요하죠. 자, 현대차 마찬가지죠. 안 좋습니다. 기준선 전환선 구름대 밑에 있고요. 후행 스팬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예. 네. 자, 팔, 어, 저,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어떻게 한다? 도망가자. 현대차 잘 보시고 자그 다음에 삼성 S D I 자 주봉에서 작은 형님 쌍봉 그 다음에 큰 형님 쌍봉 에, 우리 아우님 쌍봉 폭락하죠 큰 쌍봉 음, 그러면서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팬 캔들 밑에 폭락이 계속해서 지어, 에, 에, 진행되고 있다 네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셀트리온 말씀을 드린 대로 주봉에서도 거래량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포스코홀딩스 주봉 자 이때가 몇 주냐? 7월 28일 주간인데 예, 슈팅스타 이게 매도예요. 인물량이 윗꼬리, 윗그림자 매도죠. 그러면 전체 물량 중에서 이만큼이 매도라는 얘기죠. 음. 그 다음에 음봉 나오면서 여기 이제 횡보를 줄때 아까 카카오랑 거의 똑같죠? 예, 횡보를 줄때 빠져 나와야 됩니다. 이때 빠져나오는 구간 그러면 이런 거안 맞죠. 그래서 지금 764,000원인데 43만 거의 50% 이상 빠진 거죠. 야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면 계속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예. 설마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이제 단기 초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건 할수 있어요. 그건 거의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예. 그건 트레이딩 안 되면 초단기 매매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미리 알고 어 뭐, 사고 들어갔다면, 그냥 수익 내고 나오는, 예,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어그로 끌고, 사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무조건 이거는 끝났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에코프로 보시겠습니다. 얘는 더 합니다. 예, 153, 154만원짜리가 지금 얼마에 63만원. 반 터막 이상 더 났습니다. 예, 이거 어찌하오리까? 예, 신호까지 나왔죠. 보실래요? 예, 슈팅스타일, 엄청 하이롱 레거드 도지 예, 캔들스타 아, 캔들 뭐 이렇게 나왔죠. 거래량.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예. 여기 보면 까까아하고 똑같아. 여기 보면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똑같죠? 제가 예언 한번 할까요? 예. 이거 나중에 여기까지 옵니다. 얼마까지? 예. 13만 원대, 14만 원대. 여기 횡보했던 구간. 그러면 지금부터 얼마나 더 떨어져요? 근데 네, 6분의 1막더어 5분의 1 토막 더 떨어져야 돼. 철벌하 하죠. 예, 네, 그게 현실입니다. 세력들한테 안당하려면이 이런 캔들, 에, 가장 그 시장에서 심리를 가장 알수 있는 게 뭐냐? 캔들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캔들에서 이 심리 상태를 모르고 매매한다? 그거는 몸에다 기름을 잔뜩 끼얹고 예,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아. 캔들 심리가 어때요? 매도예요 매도 거래량 이때 사요 말아요 사요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예 네. 옆으로 이렇게 형보할 때 무조건 빠져나옵니다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 이런 거안 맞는다니까 이제 에그 지나간 차트 갖고 다 하죠 예전에 제가 카카오를 이때 몇주 동안 얘기했냐면 자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 6월 25일에 요거 딱 발생하고 나서 이때 영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제가 어떻게 <laughs> 보여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까? 어. 이때 뭐라 고했냐면 아, 지금 고점 신호가 떴습니다. 내 네,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계속 얘기했어요. 반동, 이때 나오시고, 반동, 어유 나오세요. 마이너스 20%니까 나오세요. 계속 몇주 동안, 지금 둘레 6, 8열, 10주 동안. 계속해서 한, 한 서너들 동안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나오라고. 제발, 제발 나오세요. 예. 네. 2021년, 제가 이거 일요일 영상 계속 찍으니까, 6월 25일 주간에, 거기, 요 영상이 있어요. 똑같이 생긴 모양에. 그걸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구말을 그 해요. 제가.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럼 지금도 뭐라 그래요? 포스코? 에코 프로 보면서? 요 때, 자. 앞으로 1년이나 2년, 1년 후에 다시 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계속해서 보이는데. 7월 28일 주간에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빨리빨리 나오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겠네. 7월 28일 주간이나, 그 주간에, 8월 4 8월 초 주간, 요때 제가 뭐라고 설명이 됐나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나오세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폭락을안 맞잖아요. 네, 그겁니다. 그리고, 어, 후행스팬,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구요. 후행스팬 몸통에 들어가 있지만 끝났습니다. 예, 네, 끝났어요. 지금 매수보다 매도가 많잖아요. 거래량도. 네, 그 다음에 지표들도 뭐예요? 지금 풍덩 빠졌고, 하락수세 확실하게 잡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그니까 미리 우리는 캔들 패턴을 알아서 미리미리 미리 공부한다.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라 캔들을 공부하면, 네, 시장을 몇 퍼센트 커버한다? 네. 70%를 커버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안 당한다, 이거. 네. 시장, 증시나, 환율이나, 채권이나, 모든 투자, 자산 시장에서의 우리의 목적은 내 자산을 지키는 데 있지, 따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특히 주식 시장은 이렇게 망해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걸 펌프질 한다? 그거는 살짝, 머리가 이상한 애들이죠.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경고를 충분히 드렸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 코스피는 일시적인 반등이고요. 추세가 겨, 결정이 되어 있다. 이 추세를 거스르면 골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세를 거스르지 말자.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고, 공부도 많은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하셔도 지금 살 땐지 때인지 팔 땐지를 알 수가 있다.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열렬한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